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연구 기반이 붕괴가 된다. 왜 소리를 지르게 만드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가학 대통령이다. 저렇게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졸업생이 소리를 지르다가 경원들한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갔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 과잉 경호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만 왜 이렇게 대통령이 참석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야 하는가, 외쳐야 하는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는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보실까요? 경호원들이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내쫓았는데 그 옆에 보면 같은 학위, 이렇게 그 박사복인가요? 학사복인가요? 그걸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끄집어내는 것을 보면서 뭐지, 동료들인가 했는데, 김준혁 교수님, 아마 경호원들이 저런 옷차림으로 예. 같이 중간중간에 앉아 있었던 거죠? 예, 경호원들이 저렇게 이제 예. 지금 저 학생들 복장이 석사학위복이었거든요. 석사, 예. 예, 그 석사학위복, 박사학위복 이렇게 입구들 아마들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병원에 가면, 대통령이 병원에 가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간호사들은 뭐 간호사 복장 입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 복장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뭐 저도 관련해서 좀 취재를 좀 했는데 당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면서 카이스트 역사에서 일종의 치욕 같은 모습이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이, 카이스트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과학기술 전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R&D 예산을 삭감한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축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 나올 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 안전 확보,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는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희영 교수님, 이게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이 자리가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주인공이고 축복받아야 될 졸업식에 와서는 정작 졸업생을 끌어내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서 말하는 경호는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진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안전활동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가까이 치던 저렇게 먼 자리에서 R&D 예산 삭감하지 말고 복원해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위해가 된다는 건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은 경호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이 과학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가학 대통령이다. 국민에게 가학적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곳에서 저러한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해서 경호처의 매뉴얼대로 우리는 행동했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꼭 저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느냐라고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형식이 조금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이고 호감도가 높아지는 행동들이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강의원 때도 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사전에 경호처에 좀 얘기를 해서, 저번에 그렇게 좀 끌려나가는 모습 별로 강성이. 좀 예, 네. 강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잘 한번 메뉴를 다시 가다듬어 봐라 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유머로 좀 승화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와, 역시 MZ세대 대단하군요. 이렇게 대통령이 참석하고 경호원들이 있는데도 저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좀 먼저 얘기를 하고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면 내가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릴 테니까 그때 와서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와, 근데 하여튼 그 용기에 좀 박수까지 보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네.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대통령이 당황해서 강승희 의원이 그렇죠. 그런 소리 질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냐. 또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연설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 될까. 이런 것을 좀 대통령실에서 연구하고 맞아요.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연하게 또 유머러스하게 품 넓게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하면 더하지 뭐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딱 하시다가 저 학생이 그러한 외침을 하는 것을 보고 자 저 열려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학생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이 자리는 내가 축사하러 온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얘기 내가 듣고 가겠습니다. 단상에 올려가지고 근데 시간 많이 못 드니까 한 2분만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긴 한데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 좀 너무하지. 그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 학생이 굉장히 뭐 그 시위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유인물도 몰래 갖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있던 그 졸업생들 대상으로 이제 좀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이 네. 이제 27, 28살 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검문 검색을 하는데 야, 뭐 핸드폰 다 이제 검색을 해서 못 들어갖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양말 밑에다가 이제 신발 아래다 숨겨갖고 들어가다가 다 걸려가지고. 걸렸겠지. 네, 다 나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예사, 그 똑똑하다는 친구들도 이렇게 순진하게 핸드폰도 막 숨기고 들어가다 걸려서 핸드폰 뺏기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럴 정도로다가 사전에 경호체제가 확실했는데 그 학생이 무슨 뭐 유인물을 준비하고 문건을 들고 가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카이스트 이 졸업생의 부모님이 이제 그 참석하러 갔을 때, 이 검문 검색하고 뭐 이걸 하느냐고 3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이건 뭐 그 친구들 이야기기도 하지만은 부모들이 제대로 참석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당시 학생들이 이제 잡혀갔을 때 일부 이제 석사과정 학생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다 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학생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복원하라고 하긴 시위를 갖다 준비하고 뭔가 그 준비된 문건들을 갖고 갔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정책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치로. 그런 측면에서 R&D 예산을 갖다가 근 4조 이상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그 이전에 받던 연구 보조금의 3분의 1만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카이스트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연구 기반이 붕괴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대통령이 계속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추경 예산을 통해서 100% 복원한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야 돼. 계속 뭐 복원한다, 복원한다 얘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복원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한마디 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살길살길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비 카르텔 막 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계가 이미 한번 그때 모욕감을 느끼고 이미 작년부터 과학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반발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포스트 닥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박사과정에 박사과정 이후에 연구원생들이 다 실업자가 될 위기가 놓여서 교수님들 찾아서 막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의제가 아니라 과학계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던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거지 한 청년이 돌발적으로 행사를 방해한 거라고 보기에는 그 맥락이 굉장히 깊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카이스트 동문들도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동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아래, 오늘 카이스트 동문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긴급하게 이 자리에 섰다. R&D 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는 카이스트 졸업생들 앞에서 미안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공허한 연설을 늘어놓고서는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과 전체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카이스트 동문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걸 놓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양향자 원내대표가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대통령한테 이 말을 한 카이스트 학생이 질질 끌려 나갔다. 과학기술을 위한다면서 왜 R&D 예산을 깎았습니까? 이제라도 그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러면서 대통령이 끌어내린 것은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전효옥 전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정의당 대변인이 졸업식을 정치적 시위 현장으로 만들고 난장판 친 거 아니, 만든 거 아니냐. 과학기술의 현재를 깽판 친 거 아니냐. 다른 나라 같으면 수갑 채워서 들려 나가고 인생 종친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전혜영 교수님,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인생 종칠 일인가요? 예, 전혜옥 전 의원이 아마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주 상식적인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을 한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일부 보수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전두환 박정희 시대를 혹시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이 보수의 중심에 살 윤석열 대통령마저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를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른바 백골단이 나서서 곤봉으로 학생 때리는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은 요즘은 보위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는 당시의 대한민국 혹시 전혀 이거는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 참 걱정이 되다 못해 참 어이가 없고 실수가 납니다. 김준혁 교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효옥 의원이 그래도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수갑 채워서 들려나가고 그럴 일이라고 쓰는 게 팩트가 맞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사실 아니죠. 지난번에 강성희 의원 그 끌려나갔을 때 백운기 선생님께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 예. 관련된 영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들 경호원 통해서 끌려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들을 일반적인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데 전혁 의원이 그런 판단 내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주주의적 경험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혁 의원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자면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억눌려 사는 것을 행복한 신민이라고 여기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느냐. 저는 전혁 전 의원의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양양자 지금 개혁신당 원내대표인데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인가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그게 국민의힘 쪽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개혁신당으로 가고 그랬던 이유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R&D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도 안 하고 이런 것에 실망해서 가고 뭐 그랬던 건가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준석 대표랑 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4시간 이상 끝장 토론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같이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 쪽에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거는 진영을 바꾸고 지지층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 지역구도 광주 아니겠습니까? 광주인데 어떻게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한다고 입을 틀어막고 끄집어내고 이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림소다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아주 군사정권 시대냐고요. 아주 열받고 화만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옹호나 반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당 당원이고 정의당 대변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의당 당원이고 대변인이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카이스트 학생 아닙니까?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을 저렇게 나타낸 것. 뭐 방법이야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저런 거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왜 소리를 지르게 만드냐 이거예요.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R&D 예산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 안 하면 그것도 좀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녹색정의당의 대표가 이건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발언도 잠깐 들어볼까요? 뭐 대통령이랑 지근거리에 있었던 거 아니고 저 행사장 뒤쪽에서 그냥 외친 건데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저 같은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면 아 얘기를 듣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포용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바깥에서 그냥 현수막이나 펼치고 바깥 행사장 바깥에서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 퇴행의 장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걸 피부로 잘 못 느껴요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하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카이스트는 학부생이 정원이 750명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진학하지 않고 일반 기업체를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은 그 저 로스쿨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연구자라고 하면은 보통 박사과정급 이상을 연구자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카이스트가 얼마나 세계적인 연구 이 기관이 됐냐면은 석사과정생들도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제학술지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의 논문을 게재를 해요. 가서 발표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 박사를 했다 하더라도 해외 학술지에 나가서 발표하고 승인받는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그 포스텍 포항공대 아니면 각 그 뭐 유니스트 뭐 이런 여러 대학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거에 뭐 신경 안 쓰고 집중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술지 그렇게 석사 과정생들부터 발표를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이 R&D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2024년부터 이런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알바하고 다니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학술지에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봐서는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지 아, 이 한국 정부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정말 더 공감이 가네요.
우리 그러면 오바마를 한번 소환해 봅시다. 그때 당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저 창고에 보관을 해놨는데 다시 한번 그때 오바마 발언을 들어보고 싶네요. 2013년 11월 25일 날 샌프란시스코 이민 개혁안 연설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한국계 청년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연설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What I'd like to do. No, don't worry about it, guys. Okay, let me finish. Let me. How about we, these guys don't need to go. Let me finish. Let me.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I respect the passion of these young people because they feel deeply about the concerns for their families. Now, what you need to know when I'm speaking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come to this community is that if, in fact, I could solve all these problems without passing laws in Congress, then I would do so. But we're also a nation of laws. That's part of our tradition. And what I'm proposing is the harder path, which is to use our democratic processes to achieve the same goal that you want to achieve. But it won't be as easy as just shouting. It requires us lobbying and getting it done. So, the... 참 미국이 부럽지만 그렇다고 제가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를 정말 저렇게 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서 뭔가가 우러나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지도자 우리도 좀 가져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